서울경제신문이 오늘 넷제로 시대 해상 풍력이 답이 다를 주제로 제19회 에너지 전략 포럼을 열었습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그동안 태양광에 과도하게 쏠려 에너지원 다양화가 시급한 상황인데요. 이번 포럼에선 정부와 정치권, 산업계, 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해상 풍력 발전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혜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에너지 전략 포럼 현장. 짓서있는 해상풍력 보급 지원 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국내 해상풍력 발전이 속도를 내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진단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해상풍력은 현재는 이 추진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한 30개 인허가를 득해야 이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 평균 추진 기간은 8년 정도 저희가 보고 있고요. 이 인허가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에 또 최 차관은 해상풍력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인허가 과정 효율화, 정부 주도의 해상풍력 사업을 담은 해상풍력특별법을 22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해상풍력 확대를 계획하는 만큼 기업들도 해상풍력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국내 해상풍력 사업을 이끄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 유럽처럼 자국 풍력 시장을 발판으로 글로벌 시장까지 영토를 확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해상풍력이 발달한 유럽 국가의 평균 풍속은 약 10m/s.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연평균 풍속이 7m/s로 상대적으로 느린 상황. 2005년부터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시작한 두산 에너빌리티는 저풍속 조건에서 발전량이 좋은 해상풍력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풍력 시장에선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였지만 한국의 지형과 바람 환경에 맞춘 특화 모델 개발로 국내 해상풍력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2017년 5.5MW급 해상풍력 터빈을 개발한 데 이어 2022년 국내에 최적화된 8MW급 해상풍력 터빈으로 국제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업 초기 30% 수준이었던 풍력 발전기의 국산 부품 사용률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가 확대되면 국내 풍력 발전 생태계도 낙수 효과를 누리며 활성화될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최근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아리백을 도입하면서 협력사들에게도 이를 요구하는 추세. 따라서 수출 중심의 우리 산업계에서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돼 해상풍력 시장에 뛰어드는 기업도 더 확대될 수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이날 포럼에선 유승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학장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해상풍력 발전의 역할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습니다. 영국과 덴마크처럼 정부 주도용으로 계획 입지를 하고 그것을 인허가와 관련된 부분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 보급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발전 공기업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또 발전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도 좀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유 교수 역시 해상풍력은 인허가 과정이 비효율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영국이나 덴마크처럼 정부 주도형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외국 기업 위주로 해상풍력이 추진되면 안보나 국산 기자재 공급망 육성에 차질 우려가 있다며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공기업이나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산업 활성화에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입찰을 시행할 때 일정 비율을 공기업에 할당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펼치고 수익을 군민들과 나누는 신안군의 사례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햇빛 바람의 기적을 쓰고 있는 신안군.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를 태양광과 풍력 사업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의 에너지 사업이 눈길을 끄는 건 전국 최초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때문. 태양광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군민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우리 군에서는 단 돈 1원도 터치 안 합니다. 협동조합으로 돈이 들어가서 거기서 N분의 1로 나눠서 지역 주민들한테 그 이익금을 주고 있는데 실제 2021년 4월 처음 햇빛 연금 지급을 시작으로 지난해엔 100억을 군민들에게 지급했습니다. 대상자만 11,004명, 신안군 인구의 29%에 달합니다. 주민 1인당 연 40만 원에서 280만 원까지 돌아갔습니다.
햇빛연금 지급 이후 신한군의 인구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햇빛연금이 인구 소멸 위기에 대안을 제시했다고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신한군은 햇빛연금에 이어 풍력발전을 통한 발암연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한군은 서울시 면적의 22배 규모인 총 12,000제곱킬로미터의 해역을 품고 있습니다. 이곳의 평균 풍속은 7.78m/s, 30km 이내 수심 50m 미만이 1,803제곱킬로미터에 달해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기 최적의 환경을 갖췄습니다. 2030년까지 신한 앞바다에 원전 8기 규모의 8.2기가와트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만들어 전 국민에게 1인당 월 50만원, 연간 600만원을 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높은 해상풍력 잠재력을 가졌는데요. 이번 포럼에서는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속도감 있는 정책과 기업, 지자체의 노력이 골고루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은 탄소 중립 시대에 불가피한 선택이면서 미래 에너지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할 기회. 국내 기후 환경에 적합한 해상풍력 기술을 고도화하고 건전한 해상풍력 생태계 조성에 민관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